포인트 29번 애니메이션입니다. 컴퓨터 애니메이션이 웹디자인에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험에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란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라틴어의 아니마투스라는 생명을 불어넣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이것은 움직임을 표현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애니메이션은 정해진 시간 안에 여러 개의 정지된 화면을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기법입니다. 정지된 화면 하나하나를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컴퓨터 애니메이션의 방식은 프레임을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프레임 방식이 있는데요. 프레임 방식은 정해진 시간에 정지된 프레임들을 보여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정지 화면을 일정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만화는 1초에 12에서 24컷, 영화나 광고는 1초에 30컷의 프레임을 진행시킵니다. 키프레임의 방식이 있는데요. 키프레임은 중요한 장면이 들어가는 프레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대상물의 시작과 끝만 지정하고 중간 단계는 계산으로 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이 중간 단계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법을 트위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간 단계는 보관법에 의해서 자동으로 생성되게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요. 1, 2, 3, 4의 그림이 연속적으로 보여져서 움직이는 그림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은 프레임 방식이 되겠습니다. 가장 아랫단에 있는 원형이 사각형으로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때는 원과 사각형을 그린 후에 트위닝을 이용해서 중간 단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원으로부터 사각형이 되는 과정이 자동으로 계산되면서 중간 단계들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이 바로 키프레임 방식입니다. 애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은 기획,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레이아웃, 원화, 스캐닝, 디지털 드로잉, 디지털 채색, 편집, 녹음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기획 및 시나리오는 제작 컨셉을 수립하고 제작과 스토리에 대한 일정을 계약하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토리보드 제작은 시나리오 줄거리를 그림과 이미지로 가시화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캐릭터의 액션과 녹음, 장면 전환 기법 등을 고려해서 준비합니다. 다음으로 레이아웃 작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으로는 원화 과정이 있습니다. 원화 작업은 애니메이션을 실제로 제작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원화 작업이 끝난 후에는 스캐닝 작업을 들어가게 됩니다. 스캐닝 작업을 통해서 원화로 그린 그림을 컴퓨터 그래픽스의 데이터로 바꾸게 됩니다. 스캐닝을 통한 데이터를 디지털 드로잉을 하게 되고 여기에 디지털 채색을 하게 됩니다. 또한 편집을 거치게 되고 마지막으로 애니메이션에 음향 합성과 레코딩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레코딩 과정에서는 완성된 애니메이션을 테이프 등에 기록하게 됩니다. 애니메이션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 애니메이션은 배경은 그대로 두고 캐릭터만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기법을 말합니다. 투명 필름 위에 수작업으로 캐릭터를 채색한 후에 배경 위에 놓고 촬영 및 편집합니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은 한 프레임씩 따로 촬영한 후에 각 프레임을 연결해서 영사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것은 1초당 보여지는 24프레임을 각각 한 번씩 개별적으로 촬영하는 방법입니다. 즉, 한 개의 프레임이 각각 따로따로 촬영이 됩니다.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의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점토를 이용한 클레이메이션, 종이를 이용한 페이퍼 애니메이션, 역광을 통해서 보이는 그림자를 이용한 실루엣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고우모션 애니메이션은 기계장치가 부착된 인형이나 제작물을 움직이게 해서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스톱모션 애니메이션 기법보다 훨씬 생동감 있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컷아웃 애니메이션은 특정한 형태를 그린 종이를 잘라낸 후에 각 종이들을 화면에 붙이거나 떼면서 일정한 모양을 만들어가며 조금씩 촬영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투광 애니메이션은 라이트 테이블 위에 검은 종이나 점토등을 놓고 그 틈에서 나오는 빛을 콤마 촬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콤마 촬영이란 카메라를 수동으로 버튼으로 조작해서 프레임을 잘라 녹화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로토스코핑은 실사와 애니메이션을 합성하는 기법입니다. 먼저 촬영한 실제 필름 위에 애니메이션을 위한 셀을 올려놓고 실사 안에 추가하고자 하는 애니메이션을 삽입합니다. 실사에 있는 특정 인물이나 사물을 배경으로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으로 그리는 방법입니다. 플립북은 책이나 종이 묶음의 변해가는 동작 과정을 페이지마다 그리는 기법을 말합니다. 플립북은 일정한 속도로 종이를 넘겨서 애니메이션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모핑이란 컴퓨터 그래픽스를 이용한 특수 효과 중 하나입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미지나 3차원 모델 사이에 변화하는 과정을 서서히 나타내는 기법을 말합니다. 순수 컴퓨터 애니메이션은 2D, 3D 애니메이션 제작에 사용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위쪽 두 개는 스톱모션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아랫단에 있는 그림은 플립북 애니메이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기타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 기술로는 크로마키가 있습니다. 크로마키의 기법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서로 다른 화면을 합성하기 위한 그래픽 기술로 블루 또는 녹색 배경에서 오브젝트만 따로 촬영한 후에 실제 배경이 되는 화면에 합성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주인공의 사진을 초록색 배경에서 찍은 후에 이 주인공을 컴퓨터 그래픽스 배경 안에 합성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녹색이나 블루의 화면이 다른 화면으로 컴퓨터 그래픽스를 통해서 대체되게 됩니다. 모션 캡처는 실제 생명체의 움직임을 추적해서 얻은 데이터를 모델링된 캐릭터에 적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사람이나 동물에 센서를 붙인 후 센서로부터 얻어진 움직임의 데이터를 컴퓨터 그래픽스의 모델링된 캐릭터에 적용하게 됩니다. 모션 캡처를 사용하게 되면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표정 변화를 효율적으로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모션 캡처는 영화 속 컴퓨터 그래픽스 작업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인트 29번 애니메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